코로나 19 여자 까는 거 확 하고 쳐불었습니다 얘가.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 16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 걸 고려하면 실제로는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선 특집으로 뉴스탑들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토론회 준비에 매진을 했습니다. 잠시 뒤 8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첫 번째 4자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저희 채널A도 생중계를 합니다. 조용했던 오늘과 달리 지난 주말 유세 현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른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벚꽃 세리머니에서 이제 북치기까지. 뭐 본질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스케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도선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퍼컷의 발차기 이제 북까지 등장을 해서 뭐 농담이지만은 앞으로 뭐 차력 실험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요. 예. 어차 제가 오랫동안 선거 운동을 이렇게 취재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일단 보면 메시지보다는 그 형식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 운동이라 그러면 이 바람과 조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선거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역시 선거는 또 현장 유세가 제맛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퍼나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로 다가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가 첫 유세, 부산 유세에서 어퍼컷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와 관련된 밈들이 많이 양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디 뭐 유세 현장에 가면 저거 한 10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박수가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 이재명 후보도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다가 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발차기까지 나오고 있고 태권도 복장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운동이라는 게 현장 플러스 SNS 공간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느냐 거기에 따라 또 재미가 있느냐 이런 데 이제 많은 전략적인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즉 말보다는 행동, 재미있는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운동에서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예. 아마 선거 캠프에서는 저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많이 유포시키는 것이 선거운동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난주 초에 어퍼컷 세레머니에서 이제 북까지 등장했고 사실 이 유세 현장에는 대부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이런 장치들이
조금씩 더 앞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질로 이제 가볼까요? 주말 영남 유사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여당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세력 국물도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정부가 멍청한 짓 안 하면 근면 성실한 국민들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주말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비교적 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팔아서 선거 장사 이용했고 국민 재산 약탈해가는 세력은 국물도 없다. 표현이 꽤 수위 높았는데 김재현 국장, 대체적인 이 메시지를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약점, 그것을 아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친문 세력과 친문 지지자들과 제대로 결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 이명박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예. 나중에 정동영 후보는 야, 이거 영남 쪽에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렇게 대패를 했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셨는데, 김건희 씨 녹취록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그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씨가 아, 우리 남편이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녹음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도 저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다.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당신들이 마치 이것을 뭐 독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권은 꼭 바꿔야 된다. 그리고 친문과 친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 약점을 파고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이 주말 사이의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오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몇 차례나 죽음의 고비로 내몰고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했던 과거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퇴임 이후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 송영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떠냈는데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동황 의원님, 내부에서는 꽤 다시 강경 기조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불쾌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장사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어불성설이냐면 일단 거짓 정보라든가 혹은 언론에다가 이 언론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을 많이 흘렸고 정부와 검찰이 합심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당에 들어가서 그 검찰 출신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꼴불견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낙연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이나 이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네. 좀 확인해야 될 게, 이승훈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적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 후보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 후보인데 왜 자꾸 민주당의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좀 이야기 좀 어렵고, 예. 실제 민주당의 후보가 민주당의 사기, 민주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장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전술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본인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실상 실질적으로 구속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만 나무집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 약탈 정부, 대통령이 바보짓하고 정부가 멍청한짓하니까 국민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상대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거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무서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만약에 청와대 갔을 때 이렇게 상대 후보와 상대 당을 아예 범죄자로, 집단과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서 총장과 지검장을 자신이 선출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정치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국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좀 수사와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윤석열 후보 측은 뭐 노 전 대통령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번 정부가 계승을 못했다니까, 못했으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그런 공방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게임을 할 때 예. 상대방의 보금을 뺏어오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이슈를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제주도 그 해군기지 갔을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말을 못 읽고 울컥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이 저 여당 지지층들한테는 굉장한 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탄핵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 민주당만 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일부 세력 함께 다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현 정권이 그 세력들과 함께 갔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결국은 가버렸잖아요. 즉 그때 당시에 탄핵 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즉 탄핵이라는 게 180석이 넘어야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탄핵 연대를 깨어버리고 예. 자기들만 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DJP 단일화 당선됐거든요. 예. 당시에 비서실장 김중건, 영남 출신 김중건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정신. 자, 노무현 대통령은요,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 했습니다. 이라크 알겠습니다.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연 정권과 어긋나다 보니까 그 이슈를 결국 윤석열 후보 가져와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문재인 이 여당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이 이슈는 이미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선점하고 있는 이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호남 곳곳에 손편지를 보내고 지난번에는 광주에 갔을 때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레 김대중 전 대통령 하의도 생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습니까? 이런 복합 쇼핑몰이 왜 광주만 없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우리나라 발전에 병폐 중에 병폐인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 대구와 광주 간에 달빛 고속철도를 놓고 영호남이 교류하고 호남이 잘 되는 것이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살리고 국민 통합 이루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손편지 쓰고 광주 가서 쇼핑몰 공약하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하의도 생가도 이번 주에 또 찾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 중도층 호남 민심이 좀 윤석열 후보에 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1987년 육공화국 출범 이후에 선거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수 후보가 저렇게 광주에 가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광주, 전남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야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영남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출생은 서울에서 했고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감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편지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까지 이걸 해도 그게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뭐 지금까지 10%포인트를 넘어갔던 그 득표는 제가 알기에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데.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득표율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뭐 저 목표긴 하지만 30%를 득표한다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게 상전 벽해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게 호남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먹힌다면 유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 이제 호남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예.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예. 민주당이 오히려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너무 전통적으로 뭐 예를 들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 알겠습니다. 586 특권계급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젊은 대표를 뽑고 그리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서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예. 이 그 쉽게 얘기하면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도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